갑니다. 이제 여기 올려줘. 길게 들어오는데? 이렇게. 아우 떨린다. 어, 나도 떨린다. 어, 근데 책이 진짜 책이 많아요. 우와 진짜 많다. 대충 봐도 책이 엄청 많네요.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좀 안 봤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지적으로 약간 그런 게 약간 좀 모자르다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애들은 조금 이렇게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. 아이들이 꺼낼 수 있는 높이의 책을 놔두고 즐겨보는 책을 놔뒀으니까 해마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 읽은 거는 또 바꾸기도 하고. 그럼 나는 이거 너무 좋아. 우리 북카페처럼 해놓은 거. 예. 전면 책장의 용도는 이 많은 책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. 우리 아이가 지금 아이가 지금 관심사가 있는 거를 그 내용의 책을 여기 보여주게끔 이렇게 노출시키는 건데 책이 너무 많이 꼽혀 있으면 전면이 아니라 한 면도 볼 수 없게 되거든요. 필요한 책만 여기 전면에 꼽으시면 좋아요. 네. 이 공간에 처방도 제가 내려봤습니다. 아, 네, 이 공간에는 십전대보탕을 십전대보탕 처방을 제가 내려봤습니다. 십전대보탕 먹으면 싹 나는 거잖아. 그거는 사람들이 흔히 알기를 십전대보탕이라고 하면은 몸에 엄청 좋은 보약이잖아요. 과연 이 공간의 이름이 왜 십전대보탕? 아니 그렇게 될 만한 공간이 아닌데 십전대보탕 종류가 아닌데 여기는 자, 네. 십전대보탕입니다. 오. 하나, 둘. 어, 기대된다. 대보탕님 들어갑니다. 어머! 오! 어머! 야! 오! 뭐야! 오! 뭐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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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을 내릴 수가 있어요? 이제 못하고 있어 지금. 와 대박! 와 대박이다. 어머나 세상에. 아니 근데 너무. 근데 저는요 그러면. 아니 우리 장영란 씨가 남편 방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를 빼버렸네. 지금 바 있잖아. 미니 바 있잖아. 예, 감사합니다. 와, 네. 어머야 대박이다. 야. 아니 지금 이게 사실은 이 앞에 뷰를 다 가리고 있는 맞아. 2층 와, 침대가 대박이다. 있었고 쓰지도 않는 책상 밑에 있었고. 맞아요.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예뻤나? 이렇게 벽지가? 벽지를 다 가리니까 놀랐어요. 너무 예쁘다. 그때 애들이 다 블루톤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맞아, 블루, 둘 다 블루를 좋아해요. 핑크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죠, 이 집에? 장영란 씨. 저밖에 없어요. 장영란 씨 혼자 있었어요. 제 취향으로 다 꾸몄는데. 이 방의 이름을 십전대보탕이라고 지었는데 사실 예로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잠이 보약이다. 아이고, 잠이 보약. 아이들한테 진짜 안락한 잠자리를 줄 수 있으니까 이 방에서 잠자는 아이들은 십전대보탕을 먹은 것보다 더 좋은 보약을 좋다. 먹는 게 아닐까. 근데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십전대보탕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기가 부족하다, 여자들은 이제 혈이 부족하고 어혈이 생긴다 그러잖아요. 근데 십전대보탕은 말 그대로 기혈 쌍보약이에요. 그래서 이 저는 맨 처음에 십전대보탕이라고 했을 때
남매들, 그러니까 남매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다 그래서 음양 조화롭다 그래서 저는 10전 내보탕으로 이해를 했었어요. 이미 아셨구나. 전혀 몰랐는데. 야, 역시 야,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구나. 와, 그 그러니까. 깊은 뜻까지 다 이미 간파를 하시고. 아,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사실 두 분이 이 두 남매 각자 방은 만들어주셨는데 한 번도 둘이 한 방에서 재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. 그 이유가 뭐예요? 못 잘 것 같아서 그냥. 저는 그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떨어뜨리기 좀 싫었던 것 같기도 해요. 딸, 큰딸이 처음에는 좀 유치원 다니면 친구들이 그랬대. 너는 아직도 엄마 아빠랑 같이 다니니까 자기가 자겠다, 밖에 자보겠다.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. 언제 우리 딸님이 안 그래도 뭐 어차피 또 2, 3년 지나면 아빠 문 열지 마, 출입금지 써놓을 건데. 막 귀신 나온다고 거짓말 하더라고. 그래서 한번 지우야 귀신 나와 이러는 거예요. 지우 방에다가? 그래. 그랬더니 와버렸어요. 그러고 애 울면서 무섭다고 온 거야. 머리로는 결정을 했는데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. 좋더라고. 네, 이렇게 남매의 방을 구성하면 좋은 게요. 이게 영란씨 댁만의 특별 차분법이에요.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아이들을 독립시키는 거예요. 각각의 방에 가라 이러면 무서워. 무서워.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데 함께 가라. 맞아요. 너희들이 같이 자라. 맞아요. 하고 이렇게 남매 방을 꾸미면 외롭지 않죠. 맞아요. 그래서 맞아요. 둘이 재우고 옆에서 책 좀 읽어주시다가 맞아요. 스르륵 잠이 들면 나가시면 되고요. 사실 맞아요. 네, 그리고 맞아요. 저희가 아, 지금 연년생이고 약간 성별이 달라도 같이 저도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남동생하고 2년 차이거든요. 네. 같이 잤던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나중에 제가 먼저 독립을 하고 동생이 나중에 또 잤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사이 좋은. 지우랑 준우가 여기 딱 누워서 정말 숙면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매방을 꾸몄습니다. 와. 진짜 너무 만족스럽고 저는 사실은 넷이서 쭉 자면서 애들이 덩치가 커지니까 남편은 저 끝에서 자고 나도 끝에서 거의 쪼그리다시피 자거든요. 숙면을 못 취하죠. 숙면을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하는데 이제는 우리 둘이서 한번 자자. 어떻게 셋째? 아, 둘이 마셔요. 너무 좋아요. 둘이서 이제 둘이 잘 때가 왔어. 아니, 어머. 아니 어떻게 뭐 거의 뭐 신혼 첫날밤처럼. 아이고. 야, 이게 무슨 일이야, 알아? 이게 무슨 일이야? 저희 한번 여기도 한번 열어보세요. 옷장이 너무 궁금해. 열어보세요. 옷장을 왜냐면 제가 여기다 옷을 싹 여기는 지우소고. 그래 같이 입고 여기는 지우 양말 네 이렇게 아이들의 옷이 사실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었잖아요. 야 너무 예쁘다. 야 웬일이야. 여기는 이제 지우. 아이고 그러네. 어머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. 그러네.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겠다. 그럼 애들이 자기 공간이 있으니까 옷도 잘 이렇게 벗어져 잘 냅두고 하겠네요. 여기 잠자리 독립뿐만 아니라 정리 독립도 시켜야 돼. 정리를 못해. 애들이 벗으면 막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 던져버려. 정리가 온전히 영란 씨 혼자 몫이었었어요. 혼자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. 저도 조금씩 거두긴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이제 가족이 각자 자기 건 자기가 정리할 수 있게. 그러네. 그래, 아무튼 맞아. 이제는 각자의 공간에서 좀 편하게 우리도 마음을 좀 잡고 나와야 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섭섭함을 정말 조금씩 달래세요. 그러니까요. 좀 섭섭하다. 어느 좀 섭섭하다. 더 섭섭한 빈틈이 좋은 것도 오거든요. 섭섭하다. 어떡해. 벌써 섭섭해. 어떡해. 괜찮습니다. 큰일 났네. 영란 씨 오늘 밤부터 어머 어떡해. 괜찮습니다. 너무 웃긴다, 여보. 왜 울어요, 여보? 아, 그래요, 맞아요. 네. 사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언제 크지 하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 커서 방도 따로 쓰고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커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네, 사실은. 아유. 소리가 들려 또로로로롱 또
우르르르렁 기분 좋은 예감으로 가득한 향긴 뭘까 부드럽고 포근포근해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 처음 느껴보는 편안한 이 느낌 사랑인가 봐 도로로로롱 도로로로롱 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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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오 웬일이야 오 민트색으로 바뀌었어 우와 야 여기 진짜 제 집이다 오 나 다 써줬어 오 오랜만에 닭살 오랜만에 닭살 오랜만에 닭살 우와 이상하다 와 아니 집이 분위기가 이렇게 오, 바뀔 수 있나? 웬일이야 진짜 그 책장 안 바꿨네 진짜구나 와 진짜 대박 어머 아니 그거 아까 서운해 하시던 그 공간 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서운해 하시던 그 공간 예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저 마지막 자존심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이게 더 빛나네. 더 빛나 이게. 빛나고 훨씬 더 선명하게 좋죠. 아늑해 보이고. 여기서 우리 한창 씨가 앉아서 공부하고 애들도 뒤에서 공부하고 우리 영란 씨 밖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서 간식 오고. 가지고 오고. 셋이 렛츠고. 셋이 렛츠고가 회의 말하시는 거죠? 그렇죠. 셋이 회의하자 렛츠고 말하시는 거잖아. 자, 이 방은 컬러와 조명의 변화입니다. 아니, 조명이 왜? 샨들리에가 이제 오셨어. 이제 오셨어. 이제 오셨어. 이제 오셨어. 아니, 조명 어디 갔어? 그 약간 그거 그 공주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잖아요. 적절한 조명이 필요한 거죠. 근데 피로를 환해졌잖아요. 그래서 좀 침침하고 그 분위기는 좋지만 공부할 장소는 아니죠. 환해하죠. 신박한 정리에서 사실 벽지는 잘 손대지 않은데 우리 전문가님이 네. 벽지를 바꿔주셨어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바꿔야만 했습니다. 그래요? 네, 저희가 웬만하면 그 정도면 바꿔야만 했습니다. 푸른색 계열의 색이 우리 아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루물을 내서 이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곰팡의 제격인 색인데 여기다가 우리 지우하고 준우가 민트색이랑 이런 하늘색, 파란색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중간인 저희가 샴페인 블루로. 와, 샴페인 블루야, 네. 고급지다. 네. 이거 칠한 거예요. 칠하신 거예요? 네. 페인트? 오, 어쩜 이렇게. 네. 벽진 줄 알았어요. 하루 만에 치를 났어요. 대단하다. 그 책장들 다 일로 왔네요. 네. 저 훨씬 잘 어울렸는데. 훨씬 잘 어울렸는데. 사실 책은 이런 곳에 있어야지 더 살고 네. 마루와는 좀 어울리지 않았어요. 인테리어도 그렇고요. 좀 답답해 보였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방이 지우 없는 지우 공주 방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뭐 가족 스터디로 웃습니까? 아, 절로 나오네. 가족 서재. 총명해졌네 진짜. 총명해지는 방. 그렇죠. 네. 그리고 사실 우리 지우랑 준우랑 그때 물건들 비우는 모습을 봤으니까요. 둘이 막 정말 경쟁하듯이 상승작용이 일어나요. 근데 맞아요. 이런 기질을 좀 갖고 있는 아이들은 함께 공부를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. 선의 경쟁을 하는 그렇죠. 그래서 지우는 자기가 배웠던 걸 준우한테 알려주면서 복습하고요. 준우는 그때그때 모르는 걸 지우한테 물어보면서 바로바로 알 수 있고. 오늘 뭐 육아 꿀팁이 마구마구 쏟아지네요. 아이고. 아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지는 방인 것 같아요. 이제는 이 공간이 서버 공간이 아니라 이제 살아난 공간. 이제 정말 여기서 가족들이 여기서 회의도 하고
책도 읽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러면은 이 책도 지금 우리 또 장윤란 씨가 많이 비워주셨잖아요. 많이 비웠어요. 책 정리하는 꿀팁이 있습니까? 있어요 혹시? 책도 다 같은 책이 아니거든요. 이 공간 누가 봐도 지금 막 집중을 막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잖아요. 여기에는 우리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집중을 요하는 책만 여기 정리를 했고요. 그리고 우리 아이 침실 방에는 창작 동화. 밤에 이렇게 읽어주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. 창작 동화. 그런 깊은 뜻까지. 거실에는 저희 거실에도 책장이 있었죠. 거기는 이제 가족끼리 다 읽을 수 있는 뭐 세계 명작, 한국 전래 동화.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을. 그것도 그냥. 네, 책도 다. 장소에 따라서. 기가 막힌다. 이 방에는 학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다 놔둔 거예요. 그러네, 과학책들. 맞네. 영어. 고정관념이 무조건 딸 방 줘야 되고 아들 방 줘야 이 생각만 하지 이렇게 같이 쓸 생각을 왜 안 했나 모르겠어요. 네. 그러니까요. 네. 한번 앉아보시죠. 가족 스튜디룸이니까. 진짜 이거는. 아 여보 어때 여보 지금 어때 마음에 들어? 말할 수 없을 정도로. 아 근데 장영란 씨의 의상이 스터디룸하고 정말 안 어울리네. 스터디룸하고 정말 안 어울리네. 세상 아니 왜 그래도 아이들 창의력에는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. 창의력에는 처음 올 것 같아. 난리야 난리 정말. 창룡도. 아 창룡 진짜 여기 원래 지우 그 드레스룸이었는데. 야 진짜 나 지금 꿈꾸는 것 같아. 아 여기는 이제 아 이불. 이불을 놔야 되니까. 야. 아우 나 진짜 어지러워. 여기 이불 쌓여 있는 것 봐요. 퍼즐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맞추지? 여보 좀 열어봐. 아우 나 진짜 어지러워. 여보 좀 열어봐. 아우 나 진짜 약간 다리가 후들거려. 아, 손님 와서는 여기서 주무시면 되겠네. 아 진짜. 손님 와서도. 여기 이불 쌓여 있는 것 봐요. 와. 여기 밑에 열어보시죠. 예. 네. 침대 커버. 아, 다 써놨네. 침대 커버. 아, 여름 이불. 아, 미안해. 야, 어우, 나 진짜 어질어질하다. 어질어질하다. 아, 너무 만족스러우니까. 세상에, 웬일이니. 짠. 아, 이거 이제. 와, 교구들아, 교구 장난. 아, 맞아, 교구가 맞아. 나 지금. 아, 교구를 어디다, 몇 평 주고 사는데 어디, 그러니까 교구를 다 이쪽에 놔두셨구나. 근데 여기 러그가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바로 보드가 있잖아요. 네. 뭐 우리 할리갈리 같은 거. 그런 걸 또 편하게 푹 앉아서 아이들하고 막 놀면 좋으니까 여기 앉아서 가족끼리 또 색다른 활동할 수 있어요. 네. 앉아가지고. 아, 진짜 기가 막히네. 그리고 딱딱한 거 나무 같은 거 쌓게 하고 할 때는 또 이런 러그 위에서 하면 되죠. 앉아가지고 이렇게 포근하다 이렇게 포근하게 앉아가지고 이거 꺼내가지고 또 하고 인형놀이도 하고 영란 씨가 앉으니까 갑자기 여기는 확 달라지는 이거 약간 동화책에 한 그림처럼 너무 좋아요 블링블링 야 근데 진짜 어우 야 어지러지라나 우리 집이 안 같아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는 진짜 환골탈태다 와 진짜 여기는 정말 아이들 책은 저희가 그 공간에 맞는 그 정리법을 알려드렸잖아요. 여기 어른들의 책은 어떻게 정리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? 뭐 깔별로 아니었어요? 뭐 깔별로 아니었어요? 네, 맞아요. 그렇죠. 네. 난 그래서 나 이거 보면서 집에 가서 책 정리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지금. 색깔별로 했네 진짜. 이렇게 너무 하고 싶어. 어쩐지 책이 지저분해 보이기보다는 약간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. 만으로 우리 또 장영란 씨 좋아하는 인테리어 효과가 그러네요. 네. 책을 정리하는 방법이 정말 많은데 이제 우리 부장님은 출판사별로 또 정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정리만큼 이뻐 보이는 것도 놓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저도 집에서 사실 저렇게 색으로 분류를 하거든요. 아니 저는 찾아보기 쉽게 출판사하고 제목하고 연결을 많이 지으면서 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야 이 깔별로 바꾸고 싶네요. 그렇죠. 예쁘죠. 너무 이뻐요. 와 좋습니다. 아 근데 너무 마음에 든다. 이 색깔부터 뭐 하나 진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. 아 근데 복잡했던 머리들을 지금 탁탁탁
정리를 싹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이 정신없으면 쟤도 약간 좀 정신없는 마음이 있는데 뭔가 집안이 싹 정리가 되니까 막 마음의 안정을 딱 찾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.